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터보 연료를 했죠. 터보 연료를 진행을 했고, 원래는 88개를 넣어야 돼요. 88개를 넣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40개만 넣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출력 배열을 우선은 앞쪽에다가 우선 4개 정도만, 4개인가? 3개 정도만 놨고요. 나중에 다 놔야 돼요. 나중에 다 놔야 되고, 4개는 이제 또 티어 이거 쓸 때 필요하니까. 지금은 당장에도 그게 연료도 많이 쓰지도 않고 하니까요. 우선 3개 정도만 이렇게 넣어놨고, 와, 이거. 소머슬룹. 보세요. 소머슬룹은 이렇게 틀려요.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넣었는데 여기 왜 안 나오죠?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의 차이. 여기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동력 조각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를 20개씩 총 40개를 닦고요. 그렇게 한 이유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 파이프가 분당 6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연소가 두 개를 넣게 되면은 분당 15개가 돼요. 한쪽 라인이 20개니까 300이잖아요, 분당. 그래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20개씩 해가지고 400, 아, 600 해가지고 저는 지금 총 전력이, 아직 뒤쪽은 넣지 않았어요. 저기 녹색 보이죠? 녹색은 지금 아직 동력 조각을 넣지 않은 거. 아직 그게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20개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력이 몇이냐? 짜잔! 21,150. 이거면은 원자력 갈 때까지 전기 걱정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원유 높음이 하나 더 있잖아요. 원유 높음. 그쵸? 어디였지? 여긴가? 아, 여기 그거다. 질소 그거 있다. 오! 여기 질소 있다. 여기 질소 있다. 질소 이게 펑펑펑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원이 이쪽에 높음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층으로 올려가지고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이거를. 이걸 그대로 하나 또 만드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터보 연료 이제 만들 거고요. 터보 연료 만들 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10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파이프라인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 바꾸시고 가운데 라인만 바꾸시면 돼요. 가운데 라인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뭐 여기 들어가는 것은 뭐 마크 2라에도 문제 없으니까요.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이쪽도 이제 여기는 굳이 바꿔줄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운데 라인만 이렇게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은 이렇게 교체 작업 가운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두를 넣어요. 그러면 두 배가 되잖아요. 600. 9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바꿔줘야 돼요. 야야야. 여기도 총 10개면은 이, 야, 이거. 야, 이거 그거 아니잖아. 너희 그거야. 코쿠스도 여기? 여기 코쿠스에요. 여기 코쿠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당 120이에요. 분당 3개니까 120.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분당 200 정도 되겠죠? 총 10개니까 여기다 하나씩 더 넣어야 돼요. 여기다 놓아주시면은 25, 여기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50% 증가되니까 이렇게 해서 총 30이니까 하나 더 놔줘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한 4개까지
넣어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놓아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요 없고 이쪽에 들어가고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플라스틱. 모든 게 다 플라스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총 600. 이게 지금 9개니까 지금 여기다 마지막에다가 이게 더 놓은 거예요. 마지막에다가. 그럼 총 600이 됐고, 플라스틱이 보시면은 10개이기 때문에 벨트가 480 속도인데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도 하나 더 놔주세요. 하나 더 놓아주시고 이거를 빼고 여기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야, 너 왜 그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놓아주시고 이게 지금 직각으로 좀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놓아주시고 직선 솔로 놓아주시면 되고 전기! 전기야! 놓아주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해주셔야 100% 효율로 잘 됩니다. 지금 플라스틱이 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동력 모듈이 동력 조각이 이제 많아요. 정말로 동력 조각 1.0 패치가 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마음껏 써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정말 많고요. 또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 소머 슬룹으로 해가지고 두 배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아까워요. 진짜 이거 쪼개기 전에 130개 그 쪼개기 전에 이거 알았으면은 벌써 260개인가 했을 텐데 아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터보 연료를 하나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를 이걸로 놓지 말고 여기다가 분배기를 놔요. 분배기를 놔요. 왜 플라스틱이 필요하니까. 다음 여기다가 제조기 제작기 하나씩 놓아주시고 핀통을 만듭니다. 핀통을 만들어요. 와밤 전기도 여기다 하나 좀 끌어오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딨니 포장기를 탁 하나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딱 들어가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포장단 터보 연료 넣을까요? 터보 연료를 해야죠. 터보 연료 탁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기 연결해 주시고 놓고 물류 바닥 파이프라인 놓아주시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 호버팩이 있으면 좋아요. 호버팩 호버팩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여기다가 놓고 넣어주시면은 끝. 그 다음에 그냥 떨어져요. 안 죽습니다. 애들한테 죽을 수도 있긴 하지만 파이프라인 딱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 이제 아, 근데 잠깐만. 나 그거 없구나. 나 때리는 애 있으면 안 되는데? 때리지 마. 여기 지금 토대인가? 조직화? 조직화죠? 아닌데? 관리인가? 벽 부착형. 자, 이렇게 해서 벽 지지대. 벽 지지대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호버팩으로 해가지고 이제 티어 업그레이드를 탄 다음에 그때 이제 대규모 할 때는 1층에다가 두 칸 정도 한 칸이나 두 칸 정도 해가지고 벨트 라인 이렇게 막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가리는 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프트 해가지고 지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티어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호버백 타고 다니면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 이제 그 6단계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은 그 청사진 그게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새롭게 1, 2층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더 되니까요. 지금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외관상으로 모두 나오게끔 해버리고, 지금 티어 언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티어 언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터보 됐고, 여기다가 굳이 많이 놓아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놓아주시면은 터보 들어가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이거 해가 하나 있었죠, 우리? 이거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포장된 터보 연료가 들어오면서 저희는 여기서 터보 연료를 쓸 수가 있게 되죠. 됐다? 됐다? 이제 이거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내려와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100개만 만들면 돼요. 100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거 분당 하나. 근데 여기다가 이걸 탁 넣게 되면은 두 개씩 나오니까 전기 걱정도 없고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 50개만 만들면 돼요. 50개. 50번. 50개가 아니라 50번 이거 제작을 할 정도만 있으면은 끝난다는 거. 근데 어차피 이거 자동화 계속 해놔야 돼요. 자동화 계속 해놔야 되고, 분당 컴퓨터 두 개 들어가고, 이 컴퓨터 분당 야 이거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와?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가 분당 2.5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블 플라스틱이 또 들어갑니다. 총 플라스틱이 400개가 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회로 기판이 10개 필요합니다. 회로 기판은 제작기죠? 여기다가 제작기를 놓고 회로 기판. 야, 제작기라고. 아니, 조립기라고. 여기다가 이제 회로 기판 7.5개가 나오죠? 여기다가 회로 이거 하나 탁 놓아주시면은, 아 이거 여긴 안 되더라. 딱 이게 놓아주시면은 이것도 조절하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좀 더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11.5.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이 몇 개 들어가느냐? 45개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제가 알기로는 더 만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컴퓨터 40개에다가 케이블 회로 기판이잖아요. 회로 기판 10개 들어가요. 회로 기판 10개 들어감에 있어서 40개. 그리고 패치됐나? 패치됐나? 왜 이러지? 10개.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15개. 그쵸? 15개. 그러면 이걸 2개 놓으면은 30개. 그쵸? 30개. 30개면은 체크를 잘 해야 되는데, 옛날 몇 개씩 체크로 됐지? 나중에 또 플라스틱이 또 필요한데? 없나? 나중에 플라스틱이 필요 없구나. 플라스틱이 이거 할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 하나 빼고 여기 놓으면은 15개. 그러면은 30개. 30개 몇 개씩 넣었었지? 이게 이 양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총 회로 기판이 30개 나오잖아요. 30개. 두 개당 30개. 그리고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게 120개. 30개, 120개. 40개.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30개니까 이거를 두 개 넣으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5개니까
이것도 컴퓨터도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렇게 됐다 안 됐다 그래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회로 기판 30개 그러면은 60 전부 다 60씩 1대1 비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1대1 모듈 2개 넣어서 15개 모듈 하나 넣어서 15개 그러면서 플라스틱 60 플라스틱 60 그쵸? 1대1 60 플라스틱 60 그럼 총 400개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67에 42 7개씩 놓을 수가 있네요. 67 근데 뭐 굳이 아니다 67에 42가 아니잖아 6, 6, 6, 4, 24, 6, 7 6개씩 놓으면 되니까 3개씩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3개씩 그러면은 40개 남아요. 플라스틱 40개 정도 남으니까 남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끝. 그 다음에 구리 구리가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케이블 구리랑 케이블만 있으면은 컴퓨터는 끝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컴퓨터 3개 컴퓨터 3개 만들고 회로기판 3개 만들고 어차피 모듈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잡고 들어가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이 여기서 쭉 들어오게끔 해주시고 여기 쭉 들어오고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슈퍼컴퓨터까지 그냥 바로 언락을 해버려? 근데 슈퍼컴퓨터가 지금 나오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쪽을 올라가요. 조금 정도만 금방 갑니다. 이거 쭉쭉 왼쪽에다가 이제 구리 만들고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캐터시움이라는 게 필요해요. 잠깐만 이거 이거 더 필요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캐터리움인가? 아 여긴 안 들어가나? 석영 황인가? 황도 아닌데 뭐였지? 카터리움이었을 텐데 인공지능 고속 커넥터 인공지능 고속 커넥터 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시 생산 고속 커넥터 케이블 들어가죠? 회로 기판이 또 들어가 여기 그쵸?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 때 회로 기판을 더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있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죠 여기 이제 제작기 이거 보시면은 컴퓨터 이렇게 많이 못 만든다는 게 아니 고속 이거 말고 회로 이거 아 여긴 안 들어가네요. 인공지능 진폭 제한 회로에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슈퍼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게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회로 기판이 3.75 충분해요. 40개 정도 남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되겠네요. 40개 남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직진으로 가볼까요? 3개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 야. 콘크리트 다 떨어진 것 봐. 차니? 아, 차고는 있죠? 오케이, 차고는 있어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조립기. 여기다가 청사진 놓고, 이쪽에다가 조립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 출력 컴퓨터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분배기를 하나 탁 놓아주시고 이렇게 분배기를 하나 놓아주시고 옆으로 갈까? 아니야 이렇게 가요. 여기다가는 이제 그거 놔야 되고 여기다가는 구리만 놓아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플라스틱 들어가고 야 이거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조립기 오른쪽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위쪽으로 전선 놓아주시면 되고 플라스틱 촥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회로 기판 이렇게 놓아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해서 이건 하나 빼고 나머지는 회로 기판을 또 이제 여기다가 촥 모아놓는 거죠 여기다 이제 병합기로 쭉 해가지고 회로 기판을 모아가지고 한쪽은 컴퓨터 한쪽은 고속 커넥터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리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조직화 하나 탁 놓아주시고 앞에다가 분배기 하나 놓아주시고 하나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컴퓨터 하나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첫째 이제 캐터륨 있죠? 캐터륨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전선을 만들어서 주게 전선 그 다음에 합쳐서 고속 커넥터 그 다음에 뭐 그것도 만들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인공지능 이것도 캐터륨 들어가죠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에서 구리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구리 여기 두 개 있죠 여기 안 봐도 여기 두 개 있죠 이거 가지고 오면 돼요 가지고 여기 석탄도 생겼네 여기 원래 석탄 없었는데 이거 석탄 아닌가? 아니네 무늬만 석탄인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무늬만 석탄인가? 무늬만 석탄인가? 내려가는 곳을 하나 만들어 두면은 편하긴 합니다 뛰어오는 게 좀 멀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쯤 해놓으시면은 좋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철도 하나 옆에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리 먼저 여기다가 이제 청사진 놓고 제련기 구리 이렇게 딱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아주시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미 여기 다 구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죠? 어차피 4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구리 하나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끝 전기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보시면 돼 있고 잠깐만 이거 안쪽 내 발 벨트 다 안 바꿨구나 아 이거 안 바꿔놨네 큰일 났다 다시 해야 되겠다 저는 480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아 이거 다시 다 불러오면서 다시 다 해야 되겠네 한 번쯤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청사진 불러와가지고 솔직히 여기는 안 해도 되긴 하는데 240이니까
말도 되긴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케이블 제조기 놓아보시고 이쪽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지금 필요한 케이블이 20개죠 20개가 아니라 여기다 모듈 하나씩 들어가죠. 하나씩 딱 들어가면 15개 들어가면서 케이블이 30개 이거 3개 즉 케이블이 90개 있어야 돼요. 분당 90개의 케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분당 90개의 케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구리판 구리판 37.5 3개 37.5로 3개 만들면은 그냥 네 계산해보자 5 곱하기 3 하면은 110개 정도만 만들면 되죠. 110개 정도만 만들면 되니까 10개 11개 뭐 그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은 쉽죠. 이게 지금 이제 콘크리트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만들고 여기다가 바로 구리판 만드시면 돼요. 밑에 저기 있었잖아요. 구리 가지고 오시고 여기다가 구리판 여기 있죠. 이렇게 지금 수쪽 지금 공간이 되잖아. 왜 안 돼요? 아 지금 그거 안 했구나. 야 미안하다. 그거 안 했네요. 여기다 이제 병합기 놔야 되죠. 아 이걸 안 했구나. 이걸 안 했네요. 이거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제 이쪽에다가 구리판 총 10개 정도 아니면 그냥 12개에서 넣어도 돼요. 어차피 다 차게 되면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12개 놓아버리고 구리판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해가지고 케이블 90개 또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쭉 나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 구리판 양쪽으로 16개씩 해서 12개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계속 구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도막 만들고 그 다음 여기도 병합기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합치고 여기다가 이거 놓고 놓아주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케이블을 만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구리판 들어가죠. 양쪽으로 병합기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으로 알키 눌러서 방향 전환을 시킨 다음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물류 놓고 바꿔서 들어가도록 한 칸 더 올려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제 그냥 떨어지세요. 떨어지시면 되고 여기서 아 왜 그러지 마. 누구야? 일로와. 일로와 알았어. 계속 나와. 계속 죽여. 아 아파. 여기서 이제 벨트 연결해 주시면은 밑에서 깔끔하게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 이거는 아직 초반에 막 쓰실 필요는 없어요.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처럼 가기 힘들 때 위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가면은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청산인으로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다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깔끔용, 건설용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왜 이렇게 안 하냐는 댓글이 한번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구리판. 아, 이게 지금 약간 문제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잘못 만들어 갖고 여기가 연결해 줘야 돼, 지금.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잘 되죠? 오케이.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립기를 놓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컴퓨터. 야, 그게 아니야. 컴퓨터. 컴퓨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제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케이블 30개, 총 90개. 너 뭐니? 왜안 돼? 빼. 빼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김에 케이블을 90개 만들어야 되는데 케이블 90개를 만들려면은 케이블 90개를 만들려면은 3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개 90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당 전선이 60개. 분당 전선이 60개. 2대 1이니까 6개 만들면 되겠네요. 6개 만들면은 3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찬가지로 6개. 청사진 이렇게. 야. 아, 이것들. 너도 그러지 마. 이게 좀 불편해요. 또 저장이 되니까 이쪽으로 여기다 놓고 청사진 놓고 그러면은 이게 8개죠? 이 전선 자체가 그럼 양쪽으로 8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들어가 주고 전기 연결해주면은 이대로 써도 됩니다. 이대로 써도 되고 가운데 탁탁 넣어주시면은 이제 전선 나오고 있고요. 이 전선을 이용해서 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뭔가 또 만들어야 돼요.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놓아주시고 돌리고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만드는 거죠. 어차피 지금 쓸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선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냥 병합 여기다 이제 분배기 하나 놓고 분배기 하나 놓고 밑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제작기 하나, 둘, 두 개만 놓을까? 두 개만 놔도 돼요. 두 개만 놔도 되고 모듈 같은 거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은 60개가 되니까 90개가 되니까 이렇게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아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야 잠깐만 왜 그래? 진정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모서 그 저장고를 쓰면은 이게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저희 인벤토리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진짜 참 문제예요. 일로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이거 말고는 뭐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긴 하지만 네, 이제 여기서 전기 오고 전기 오고 여기서 이제 합쳐서 병합기로 들어가 주시면은 케이블 완성. 케이블 완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밑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게 됐고요. 오케이. 그러면 케이블 끝났고 플라스틱 있고 전자회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컴퓨터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계속 만들어줘야 되니까 좀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쯤에다가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도록 좀 앞으로 나가서 여기 아, 많다. 바로 앞이네? 왜 니네 바로 앞에 있니?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 우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쪽에서 그럼 이거 필요 없네? 바로 들어갈 테니까요. 바로 들어갈 테니까 필요 없고 그다음 옆에다가 하나 놓고 옆에다가 하나 놓고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 좀 여기서부터는 좀 멀리멀리 멀리멀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멀리멀리 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그냥 멀리멀리 여기만 맞추게끔 그냥 연결해 주세요. 뭐 너무 지금은 막 각 잡고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되고 여기다가 컴퓨터 모듈 하나 넣어주시고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여기만 맞추면 돼요. 여기 이쪽이죠? 여기다가 왼쪽 줄 라인 보고 여기만 맞춰서 쭉 가주시면은 그냥 끝.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선은 여기 서로의 이 줄 딱딱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줄 보시고 정면 줄 안 보이네? 한번 점프 해주시고 이쪽 줄 맞게 보시고 점프 해보시고 왼쪽 줄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깔끔하게 주시면 되고 여기는 자 여기 연결 야 안돼 야 직선 하지 말고 저기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굳이 할 필요 없죠?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일자로 딱딱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돼있니? 이거 아니 여기 넣어주시고 여기죠? 직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모두 끝! 이렇게 되면서 컴퓨터 끝! 이야 됐습니다. 컴퓨터 끝. 하나 하시고 거기 아니야 그러지마 둘 셋 이렇게 해서 컴퓨터 끝났습니다. 나오기 시작하죠. 케이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 분당 11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경합기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듈식 골조를 좀 더 480개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고 480개로 그럼 여기다가 조직화 맞나? 제대로 했나? 됐죠?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컴퓨터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왜 안 들어? 요. 아직 시간이 지금 안 되는 건가? 플라스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작동 안 하는 데가 있나요? 작동 안 하네? 지금 아 여기 연결을 안 해줬구나. 자 그럼 이제 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이다.